열공. 네,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PD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이라는 도시에 와 있고요. 제가 지난 5월 3일 날 미국에 와서 네바다주, 그 다음에 애리조나주,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 또 워싱턴주, 현재 이 시애틀까지 총 4개의 주, 총 8개의 도시를 돌았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돌았던 도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을 만나 뵀었고요. 약 200분 정도의 시민들을 만나 뵀었는데 그분들하고도 많은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미처 촬영 준비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수없게 한 분이 걸리셨습니다. 자, 그저께 저희 또 저와 함께 합류를 하신 우리 열린공감TV의 박대용 기자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애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신데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소개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시애틀 오신 지 얼마큼 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황규호라고 합니다. 시애틀에서 39년째 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 투자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왜 제가 재수없게란 말씀을 드렸냐면 시민분들이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이 방송에 얼굴 내놓고 방송하시기가 되게 어려워하셔요.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얼굴과 또 입술까지 다 공개하셔서 떳떳하게 방송을 하시겠다고 결심하시는 게 참 대담하신 일이기도 하시고 제가 또 억지로 부탁하신 것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시애틀은 한인이 얼마큼 됩니까? 예, 뭐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추산해서 12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시네요. 대부분 한인들이 오셔서 하시는 업종들이 뭐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은 뭐 주로 저 1세대 같은 이민 1세대 같은 경우는 허드렛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예. 최근에는 그래도 좀 일들이 전문직으로 많이 바뀌었나요? 우선 뭐 1세들은 아직도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스몰 비즈니스는 뭐 이제 세탁소라든가 작은 식당,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호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이제 더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네. 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1세대, 2세인 경우에는 이제 뭐 전문직에 많이 들어가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아마존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마존도 네.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있고 시애틀에 시애틀에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직장을 두고 있는 2세들이 많이 있고요. 네. 물론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니 회계사니 뭐 의사니 하는 전문직에 네. 2세들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시애틀에 계시는 한인분들이 약 12만 명 정도 그리고 대부분 또 이제 각자의 잡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한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뭉치거나 아니면 교류하거나 하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 뭐 교회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어떤 단체들이나 모임이 있습니까? 예, 우선 뭐 사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이제 모이는 건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약간 좀 공적인 의미로는 한인회가 한인회 이제, 예, 네. 한인회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한인들이 많이 이제 뭉쳐서 교포 사회의 권익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그 외에도 평통이라는 그 한국의 헌법기관이 네네. 있죠. 네. 평통위원이 평화통일자문위원회죠. 지역평화통일자문위원회. 네, 네, 맞습니다. 네네. 거기 그거 거기에 이제 뭐 한 한 시애틀 지역 같은 경경우에는 한 80명 정도 그래요?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네. 그리고 또 평화통일 정책도 이제 제안하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고요. 그럼 거기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뭐 회원제로 운영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직원으로 가입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 이거는 뭐 직원의 개념도 아니고 네. 회원의 개념도 아니고 네. 자문위원이라고 하는데 네. 이 자문위원은 한국 정부에서 네. 임명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일종의 명예직이네요. 명예직이죠. 봉사직이고 명예직이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네.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네. 단체 네, 시민 단체가 이제 굉장히 많죠. 네. 수십 개가 되는데 네. 상공회의소도 있을 네. 수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문화 단체도 있고. 그럼 혹시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네. 뭐 흔히 말하는 보수 단체, 네. 진보 단체 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여기? 저희 이제 뭐 진보 단체 있고 보수 단체 있죠. 있어요. 예, 근데 네. 뭐
먼저 진보 단체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시애틀에는 시애틀 진보 연대가 있고 네. 시애틀 늘 푸른 연대 있고 네. 또 민주 연합이라는 또 이제 한국의 민주당과 연결이 돼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네. 꽤 많네요. 네. 보수 단체 그 정도이고 보수 단체는 이제 굉장히 많죠. 혹시 네. 한국에서 많이 봤던 익히 들어왔던 뭐 태극기 부대 관련된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나요? 있죠. 뭐 해병 전우회라든가 네. 뭐 다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한국에 이제 좀 이쪽 미국으로 오신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오래 되셨으면 한국에 대해서 이제 좀 잊을만한 좀 한국보다는 미국 시민이 되셔서 예. 한국을 좀 이제는 좀 생각이 잘 안 날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한국이 잘 안 났었죠. 그런데 네. 요즘은 아시다시피 네.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아, 네. 저희도 뭐 유튜브 보고 뭐 한국에서 핫 뉴스 있으면 바로바로 알고 하니까 열린공감 TV도 보고 계신가요? 아니 물론이죠. 열린공감 TV 안 보면 어떡합니까? 아 그래서 더 조국에 대한 그리움도 있으시고 네. 조국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단체들을 만드시는 거군요. 지금은 그리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네, 더 안타까움. 많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황 선생님은 그 연대 중에 소속되어 있는 연대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시애틀 진보연대 네. 소속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전반적인 그 회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특별한 무슨 뭐 페이를 받아가거나 여기서 어떤 뭐 활동을 하면은 뭐 이익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니고 정부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이신 거죠? 순수 시민 단체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뭐 회비를 걷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전부 자발적으로 회원들이 후원금을 내서 그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 열린공감 TV와 비슷한데요? 그런데 네. 이제 저희 단체는 시애틀 진보연대는 주정부하고 연방정부의 비영리단체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요? IRS에서 후원금을 내면 네?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승인이 나 있는 정식 단체입니다. IRS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국세청. 이제 국세청을 말하는 거죠? 예, 미국의 국세청.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나라 같은 이제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그러죠. 아 그렇구나. 기획재정부에 보통 우리는 이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또 IRS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 아, 신고제가 아니고 등록제. 승인제입니다. 승인제. 예. 예, 그러니까 네.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네네. 인가 나야 됩니다. 네, 똑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우리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애틀 진보연대에서 최근에 기억나시는 활동 같은 게 좀 있으시면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작년에 해외에서는 최초로 네. 저희가 선거법 때문에 단체 이름으로 못해요. 그러나 그 회원들이 선거법이라 한 것은 한국 선거법. 한국의 선거법 때문에. 혹시 여기 다 시민권자시잖아요. 예, 시민권자지만 한국의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네. 미국 시민권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선거법에 저촉하면 안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은 뭐 저에게 어떤 뭐 특별한 뭐 어떤 뭐 저희를 잡아서 무슨 감옥에 가두거나 할 네. 일은 없지만 네네. 아니면 벌금을 때리거나 그런 네. 일은 없지만 네. 적어도 저희가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기소를 당하게 되면은 네. 입국이 거부됩니다. 한국에서 그럼 혹시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으셨나요? 저희는 조심을 했으니까 선거법을 위반을 안 했으니까는 그런 일은 없었고요. 네. 네. 저한테 잠깐 얘기로는 뭐 전화가 한 통 온 적도 있었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주의 전화죠. 주의 전화. 예. 그러면 뭐 그렇구나. 수시로 이제 선관위 같은데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이제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 네. 같은 경우에 한 시민이 예. 김건희 씨 지금 네.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시죠. 예. 그분에 관련된 과거 이력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그 현수막을 대전에서 한 3~4개 정도 걸어놓으셨는데 그거를 인천에 있는 현재 검찰총장 후보로 올라가 있는 인천지검장이었던 이두봉 검사장이 예. 그거를 이제 조사하라고 해가지고 예. 압수수색까지 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정도의 그 제재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하는데 해외선 최초로 이재명 지지 네. 선언을 했는데 네. 물론 단체 이름은 해외에서 최초로 해외에서 최초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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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원 그때 한 59명 정도가 그
회원 이름으로, 그러니까 네. 시민 이름으로 했습니다. 네, 네. 했었을 때 이제 그쪽에서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돼 온 그 영사가 네. 저희를 컨택을 해가지고 네.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까 자제하라는 그런 얘기가 이상한데요? 있었습니다. 아니 특정 대선 후보 그것도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그냥 지지할 수도 있고 혹은 디스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자유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걸려고 하면은 네. 뭐 이렇게 걸 수도 있고 저렇게 걸 수도 있는 게 그렇기, 법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네. 이 저희가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한 것이 로컬 신문에 네. 보도가 됐거든요. 아. 그때 저희 뭐 시민 이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제 이름이 등장을 하면서 네. 무슨 뭐 시애틀 진보연대 대표 이렇게 나갔거든요. 한국,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서 각종 보수 단체들이 혹은 뭐 예 그런 거 많이 한단 말입니다. 뭐 다선거법 위반이라는 소인가 예, 이해가 안 가네요. 뭐, 한국에서 뭐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가 네. 없습니다만은 그런 주의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예. 또 기억나시는 몇 가지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 시민 단체에서 하셨던 일들 중에서 예. 기억나는 좀 큰 어떤 일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저희는 작년에는 거의 그 이재명 지지를 위해서 포커스를 했기 때문에 네. 예, 그 어떤 다양한 것을 했다기보다는 이재명 지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 간접적인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진보 유튜버들을 지원하는 그 이제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페북이나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서로 이제 그 정보 교환도 네. 하고 그리고 사실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한 번을 한 건 아니고 네. 두 번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네. 간접적으로 힘을 주는 그런 일을 했고요. 예, 뭐 지금 갑자기 뭐 네. 물어보시니까 네, 네. 그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사실 예. 그 이게 이 외국에 나와 있으면서 미국 예. 사실 미국의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예. 이런 미국 정치에도 이렇게 사실 그게 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 사업 활동을 하시거나 생활을 예. 하시거나 예. 그런데 뭐 한국에서 이재명 후보, 이재명 예. 대통령 후보든 뭐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예. 그렇게까지 이제 지지 선언을 해야 될 정도로 예. 그런 간절함 같은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별 사실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그냥 약간 관심 가질 정도일 수도 있거든요. 예, 박 기자님 맞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은 당연히 미국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예. 저희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고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조국이 잘 돼야 이 미국에서 저희의 그 지위가 향상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또 뭐 저희의 부모나 친구나 하는 분들이 다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쪽에 관심 갖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 정치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돼야 해외에 있는 해외 동포들도 더 지위가 향상되는 겁니다. 자긍심도 갖고 예, 자긍심도 갖게 되고요. 그 자기 생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I'm from Korean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아 한국이 되게 괜찮은 나라다 이런 얘기가 돌아야지 여기 교민들도 더 자긍심 가지고 사신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런데 뭐 외형적으로는 뭐 경제 뭐 세계 10위 국가 뭐 국방력 6위 뭐 무슨 K컬처 뭐 하면서 이미 국위가 많이 수행된 건 사실이지만 약한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 정치 그리고 정치가 너무 후진스러우니까는 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건 뭐 아무리 무슨 좋은 소리 많이 나와도 소용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려면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은 우리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도 자긍심을 갖게 되고 그래야 외국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진짜 선진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니까 예. 한국에서는 한때 요즘 최근에 검찰개혁 문제 때문에 되게 그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언론에서는 미국의 누군가를 인터뷰를 해서 검사, 예. 미국의 누구 뭐 법조인을 인터뷰를 해서 미국은 검사들이 수사도 하고 뭐 미국은 이렇게 이 검찰의 수사권이 훨씬 강화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걸 이제 빼앗으려 한다 그러면서 되게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막 그 언론들이 경기를 일으켰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잘은 모르시겠지만 검사들이 이렇게 막 수사도 막 하고 합니까? 아니죠. 지금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 네. 검사는 거의가 다 기소를 하는 일에만 합니다. 네. 네. 가끔 수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네. 그거는 이제 공조를 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뭐 수사를 하는 케이스는 뭐 산술적으로 몇 프로라는 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미미한 거고 거의 그냥 기소만 하는 게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언론이 거짓말한 거네요. 거짓말이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검사라 그러면 사실 요즘에 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옛날 군홧발처럼 네. 이 검사들이 구둣발에 짓밟힐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걱정도 나고. 왜냐하면 검사들이 수사권을 휘두르거나 예. 이 검찰의 기소권을 통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거나 네. 우리도 열린공감TV에서는 사법 피해자들이 많이 이제 제보를 하는 게 주로 검사들 때문에 예. 피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검사들은 두려운 존재인가요?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죠. 한국에서는 좀 두렵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관. 그거는 잘못된 권력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네. 그 검사들이 갖고 있는 그 막강한 권력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 사법시험 한번 잘 봐가지고 거기에 합격하면 평생 그런 권력을 누린다는 것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미국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들의 수사권을 축소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안 갖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검사들도 이제 미국같이 검사들의 그 일정직은 유권자들이 투표해서 뽑습니다. 미국은 검사를 뽑습니까? 투표로? 그러니까 일정직은. 예를 들면 검사장 같은 사람이 그렇죠, 투표를 뽑는 거죠? 그런 거는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 투표를 뽑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시애틀에 그 검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은 투표를 뽑습니다. 어터니 제너럴 하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투표를 해서 뽑는 겁니다. 선출직이구나.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권력이 유권자로부터 나온 거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돼야지 그게 맞는 권력 구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 네. 생각에는. 오히려 이번에 네. 검찰 개혁할 때 그 저 검찰총장 선출제를 한번 도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마저 드네요. 왜냐하면 네. 검사들이 지금 사실 이제 결국 다음 차기 검찰총장도 네.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과 거의 네. 그 이 호흡이 맞는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 이 3인이 한국을 지배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자, 그 현재 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만난 교민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난 5년 동안은 한국인으로 미국에서 사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한국인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창피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현재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은 거의 술에 쩔어서 사는 게 아닌가라고 네.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희 열린공감TV에서 단독 보도를 한 바도 있거든요. 대통령 보셨습니까, 인사? 봤습니다. 아, 네. 어떠셨어요? 뭐 그야말로 뭐 유구무원이라 그럴까? 대통령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네. 미국의 대통령은 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네. 어떻게 술에 쩔어 있습니까? 네. 5년 동안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전혀 뭐 그 관련된 보도를 받고 있지 않고 오히려
쉴드라고 하나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열린광TV가 허위 보도, 그러니까 뭐 사진을 조작했다든가 합성을 했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법적 조치를 취한다라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또 말을 하기도 했었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그 언론의 행태들이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언론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 신뢰 지수가 여기 미국하고 좀 비교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언론이라는 것이 뭐 100% 그 바로 설 수는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대한민국은 그 수준에서 너무나 떨어져 있는 거죠. 그거는 언론이 예, 권력과 너무 유착돼 있어서 네. 그 언론이 권력에 맞는 또는 어떤 기득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기사만 써대는 그런 지금 상황이 한국의 언론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언론하고는 어떤가요? 비교를 해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의 언론도 언론은 많이 그 금융 실세들에 의해서 많이 장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그 한국에 비하면 네 그러나 그 정도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100% 네. 바로 설 수 없는 게 바로 언론이다. 자 그럼 미국에서 주로 언론을 접하는 통로 뉴스를 접하는 통로는 어디에서 많이 접하나요? TV인가요? TV가 제1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미국은? 네, 네. 미국은, 네. 온라인보다도? 그게 이제 뭐, 지금 많이 쉽게 됐죠. 네. 온라인 쪽에 많이 가고 네. 있죠. 그렇구나. 근데 한국은 이제 알다시피 그 언론을 접하는 통로가 예전처럼 신문을 보지 않고 있고 TV의 시청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주로 이제 모바일, 핸드폰을 통해서 뉴스를 많이 접하는데 그 뉴스를 이제 뿌려주는 통로가 포털이거든요. 네. 네이버나 다음인데 여기도 구글을 통해서 뉴스를 많이 보기도 하나요? 구글을 통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뭐 그 소스가 뭐 구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모든 언론 매체들이 네. 다 자기의 그 사이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데로 그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네. 예, 쏴주는 대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하기사 뭐 구글은 이제 검색 엔진의 강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저희 한국의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의 기능보다는 뉴스 배포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튼 저희 열린광TV가 시민 포털의 필요성을 느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민 포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와서 열심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 시민 포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민 포털 얘기가 오래전에 나왔었어요.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다음과 네이버가 지금 한국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제일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러한 그 상황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시민 포털의 움직임이 시민 포털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진짜 너무 반갑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지지하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시민 포털이 있어야 그나마 우리 가짜 뉴스가 지배하고 제목 장사를 일삼는 그런 레거시 미디어를 좀 어느 정도 off 시킬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뉴스를 좀 안 보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적극 환영합니다. 네. 자, 한국에서는 어차피 이제 시민 포털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터넷 환경을 등록을 하기가 상당히 이번 정부에서는 힘들 것 같아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에 서버를 두고 뭐 이게 한국만의 비단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 네. 뉴스라는 것은 네. 뭐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서버를 두고 미국 회사를 법인을 만들어서 네. 뭐 운영을 하다 보면은 한국 정부가 타치할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미국에다 서버를 두고 하면 네. 뭐 한국 법이 어떻게 뭐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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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객관적이고 네. 그런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자 그럼 끝으로 현재 미국
한국에 살고 계시는 우리 한인 교포 여러분들한테 이 시민포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의 현재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교포로서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시민포탈 필요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기울어진 그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올바른 정의로운 뉴스를 접하기 위해서는 이 시민포탈이 꼭 필요한데,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그 열린공감의 정 PD님께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해주실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열렬한 응원,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애틀에 도착한 지 이틀이 넘어갔고 이제 오늘만 3일째인데요. 3일 내내 비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우중충한 날씨를 갖고 있는 도시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제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해가 떴습니다. 아, 이게 또 참, 이게 또 어떤 지인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감사하게 네. 생각하고요.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네, 계속해서 한인 교민세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PD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콜럼버스라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교민들을 만나서 제가 한국에서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미국에 와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포탈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를 이제 개최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내일 이제 모임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전에 먼저 저를 도와서 이 교민들을 규합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시민포탈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콜럼버스에 살고 계시는 교민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고 또 저희 그 박대용 기자님 오늘 가시는데 한국으로 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함께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기 이 미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됐고요?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한국에 대한 뭐 소감 이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에 온 지는 지금 23년 차이고요. 예, 오하이오에서 정착한 지는 지금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이렇게 정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었고요. 네네. 뭐 한국에 있는 교민들 다 마찬가지듯이 전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바쁘시고 하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었는데, 세월호 이후로 이제 정치가 정말 한국 정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고, 그리고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한국의 국격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또 저희가 제가 자녀를 3명을 키우고 있는데 또 외국 아이들이 우리 한국 저희 자녀들한테 많이 좀 친해지기도 원하고, 사실 인종차별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한국에 정치하시는 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민자들의 생활이 또 바뀔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뭐 조금씩 관심 갖고 또 서포트 할 수 있는 분들은 조금씩 서포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이 콜럼버스라는 곳에 계시는 한국 교민들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네. 그냥 어리짐작으로 한 3천에서 4천여 분 정도가 예 살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콜럼버스 하면은 미국에서 뭘로 유명하죠? 교육도시죠. 교육도시. 교육도시고 그 한국 분들 일부가 굉장히 선호하시는, 미국 사람들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오하이오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내설만한 대학교가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네. 예, OSU라고 하는 학교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뭐 글로벌 기업들도 있나요?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그 웩스너 컴퍼니라고 해서 의류 그 에버크롬비라든지 빅토리아 시크릿, 지금은 뭐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컴퍼니들이 있고, 일본 혼다 그 공장이 여기 있고요. 네. 뭐 굉장히 굴지의 기업들이 많이. 국내 기업은 없나요? 국내 기업은 이제 최근에 LG 페러리 공장이 지금 이쪽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영스타운이라는 곳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많이 한국 분들도 그쪽에 많이 유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그 CJ도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 공장을 세웠습니다. 네. 예. 다른 지역은 보통 이제 한인회라고 하죠. 한인회 중심으로 많은 교민들이 교류를 하고 나누고 있고, 아니면은 별도의 시민 단체들을 만들어서 운영되고 또 하는 것 같던데,
이곳은 어떻게 뭐 좀 이렇게 모임이 있나요? 뭐 교민 숫자가 많지 않아서 네. 그런 건지 아마 한인회는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조금 우야부야 그냥 없는 걸로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교민들끼리 예.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관련된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모임들은 각자들이 알아서 하시고 예, 각자들이 알아서 하시고 네. 보통 이제 그 보통 성향이 맞으시는 분들은 뭐 3, 4, 5 그냥 같이 식사들 하시면서 네. 이렇게 뭐 친목회나 이런 것도 하시면서 이제 그런 정치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는 거를 좀 봤는데 그렇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 이번에 저 한국에서 마침 오늘 이제 지방선거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제 개표 중에 출구조사 결과까지만 네. 지금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봤습니다. 예.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여당과 야당이 특히 이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조금 그 의석수를 조금 더 갖고 그리고 지방 단체장도 조금 더 당선이 돼서 이렇게 좀 그 견제를 할 수 있는 아무래도 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좋아하시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것들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좀 이루어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그 지난 7대 지방선거와 현재 8대 지방선거는 정반대의 상황이 이루어졌었어요. 지난 뭐 7대 선거는 대구 경북 지역만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민주당이 차지를 했었고 이번에는 또 정반대로 전남 광주 쪽만 빼놓고는 대부분 다 또 이제 국민의힘이 차지를 하는 형태로 결말이 날 것 같은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과 원인 그런 것들 느끼신 게 미국사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있으시면 그걸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생각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이렇게 전문가적인 네. 질문이신 것 같아서 네, 네. 저는 사실 이제 예, 그냥 네. 그냥 단지 제 느낌으로만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그 당에 가지고 있는 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지방 선거로 이어지지 않나 그래서 좀 네. 밀어주자는 네. 쪽인 걸로 좀 생각이 들고 네. 물론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반대편으로 또 견제도 어느 정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닌 네. 것 같고요 네. 단 기대를 좀 하자면 네. 그 지금 당선되신 지방단체장들이시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이든지 그냥 국민만 생각하고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본인의 이익과 본인의 권력보다는 그 한국의 국민들 그리고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써주셨으면 그리고 더불어서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네.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네. 뭐 이왕 당선이 됐으니까 다들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이곳에서 한국의 정치라든가 사회 뭐 이런 관련된 뉴스는 주로 어느 통로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까? 요새는 유튜브죠. 유튜브. 예. 유튜브와 예전에는 주로 그럼 TV였나요? 예전에는 종종 이제 여기는 한국신문이 신문 예 배달이 안 되지만 어쩌다가 이제 뭐 큰 도시에서 신문을 구하게 되면 뭐 신문들도 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털 예 주로 네이버나 네. 다음을 통해서 뉴스들을 많이 접했었는데 네. 보다 보니 한쪽으로 너무 편향이 된 경향이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저도 한동안은 그것이 뭐 제가 진보거나 보수라서가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니까 조금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공정하지 못한 예, 공정하지 못한 면들을 네. 좀 많이 봤기 네. 때문에 저도 한동안은 모든 포털 사이트를 그냥 전화기에서 다 지웠던 적이 있어요. 아, 예. 어쨌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뭐 어떻게 왜 왔는지는 잘 아실 테고요. 여기에는 네. 그 언론을 바라보는 창구가 미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옛날처럼 페이퍼를 보지는 않고 그렇죠. 이제 포털이나 네. 아니면 유튜브 네. 또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TV를 통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미국에서 TV를 통해서는
결국 이제 포털 아니면 유튜브인데 포털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편향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유튜브로 많이 보신다는 점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유튜브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을 수 있다라는, 예, 네. 맛있는 것만 골라 먹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역시 편향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네. 그 보수 진보를 떠나서 네. 진보가 잘못하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또 보수가 잘하면 또 보수가 이거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무조건 딴지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잘하는 것은 분명히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매체가 있으면 네. 아무래도 판단을 하기에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시민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민사회는 또 지난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제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 더 많은 편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상대적으로 또 투표 결과는 또 그렇지 않게 나오는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지역마다 틀리겠죠. 아, 아마 이쪽 지역에서는 선거를 굉장히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그 선거의 결과가 어땠는지 이쪽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젊으신 분들은 조금 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젊으신 분들은 2시간, 3시간, 6시간씩 운전해서 가면서까지 선거를 하지만 아무래도 연세를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운전을 해서 선거를 하러 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었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래 사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한국은 한국이 알아서 잘 돌아가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단지 본인이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단지 이제 6.25 이후로 힘든 한국 생활을 등지고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다고 그러니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싶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떠나온 시점이 언제냐에 떠나온 네, 시점이 맞습니다. 언제냐에 따라서 네.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 거기 멈춰 있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예를 들면 80년대에 떠나오신 분들은 80년대에 멈춰 있을 거고, 그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을 왔거나 전두환 대통령 때 한국을 왔거나 그러면 여기서 미디어를 접했을 때 한국에서 좋은 뉴스를 많이 내보내진 않았을 거라고요. 어쨌든 언론이 장악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장악된 언론 속에서 그런 뉴스들을 보고 지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분들을 탓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계속 현재 보수 진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이념보다는 그냥 시민의 편에서 그렇죠. 예. 매체가 진실된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곳들만을 좀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포털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요즘 이제 제목 장사라든가 거짓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범람하고 있고 또 기울어진 편향된 그 운동장 속에서도 또 일부러 키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들을 특정 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의 패션이라든가 그 부인 되시는 분의 패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 특종이라 하시고 내는 기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노출되지 않게 하고 제대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뉴스들만 노출시키는 그런 포털이 새로 만들어진다라면 과연 어떻다고 생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을 가진 네.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좋은 뉴스만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포털 사이트나 매체가 있다고 하면 네. 정말로 기쁘고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네. 편향되지 않은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만이 편향되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편향되지 않은 그리고 정말 양질의 뉴스만을 제공을 해주는 네. 글쎄요 뭐 패션 뭐 그것도 뉴스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거는 보통 뉴스라고 안 하고 가십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 정말 좋은 뉴스들 정말 네.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소식들을 전해줄 수 있는 매체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예. 자 아무튼 열린감 TV가 현재 미국에서 서버를 두고 이제 미국에서 그러한 시민 포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시애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로 가늠하기로 하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시민 포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미국에 있는 교민들에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끝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국에 살다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애틋한 마음이 좀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 계시는 시민분들한테 이 어떻게 보면 좀 외곽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뭐 외곽에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실 텐데 이분들이 시민들이 자기의 주권 행사를 포기하는 이런 결과까지 내몰리게 된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네. 예, 아무래도 그 오랫동안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끔 만들었던 그 정치들이 좀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열린 공감 TV가 만들고자 하는 이룩하고자 하는 그런 꿈들을 바라보실 때 교민분들께서 이것이 진보다 보수다가 아니고 소위 뭐 색안경을 끼지 않고 그리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네. 하는 것이 이제 교민들에 대한 바람이고 한국에 계신 국민들께 바람이 있다면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충분하게 대우받는 국민이 되실 수 있도록 본인의 권리를 충분하게 네.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미국에서는 제가 뭐 한 20여 개국 다인종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거 정말 행복한 행복한 그 행운입니다. 소위 현재 미국에서는 그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요. 네. 그리고 한국 이제 저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에 와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 너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제가 코리안이라고 하면 노스 코리안, 사우스 코리안이라는 질문을 항상 했었어요. 네. 그만큼 인식이 없었던 거고요. 지금은 들어오면 제가 한국인인 거를 단번에 알아보고 미국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말하는 거니 저거는 어떻게 말하니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또 실제로 한국어를 굉장히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네. 그리고 본인의 권리와 그리고 그 본인이 행사하실 수 있는 가지신 주권을 충분히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타 인종 다른 나라보다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좋은 나라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나라를 이제까지 만들어 오셨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박 기자님 내일이면 이제 한국 돌아가시는데요. 저와 함께 한 4일 가까이 예, 지내면서 시민 포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교민들의 말씀도 들어봤고 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습득이 되셨다고 생각이 될 텐데 돌아가기 전에 뭐 한 말씀 하시고 일단 그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부분이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제외 이제 교민들에게도 이게 불편하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언론 상황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언론 개혁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상당히 모호해요. 언론 개혁이라는 게. 그럴 때 사실은 뭔가 이 판을 확 바꾸려고 그러면 있는 걸 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언론들을 다 어떻게 없앱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물을 쏟아붓는 방식밖에 없다는 거죠.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놔두고 있으면 계속 썩어 있을 거고. 그러면 새로운 물을 주입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포털, 시민 포털이라는 형태로 해서 어떤 그 뉴스 레커멘데이션이죠. 어떤 뉴스를 보시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좋은 뉴스들을 잘 선별해내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잘 노출시켜줄 수 있는 뉴스 유통구조의 혁신 이런 것들이 시민포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재교민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이제 플랫폼이 아니겠나 그런 것들을 좀 실감을 좀 했습니다. 네, 잘 돌아가시고요. 네, 시민 여러분 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의 언론을
바꾸기는 되게 어려울 듯 싶습니다. 어쩌면은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이제 기득권들이 그 언론들을 모조리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론들을 바꾸기를 바라기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언론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시민 포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5월 3일 날 미국에 와서 현재까지 총 13개 도시를 돌고 있고요. 내일 제가 이 콜럼버스를 떠나면은 이제 M트레인을 타고 기차를 타죠. 그리고 이제 시카고로 또 갑니다. 동부 지역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미주 사회에 계시는 한인분들께서는 저를 만나기 위한 여러 모임들을 현재 결성 중에 있으니까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민포탈을 미국에서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시카고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